안녕하세요, 라이너스입니다. 비도 오고 그래서 세차를 하러 갔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라서 그런지 세차장에 한 명도 없이 저 혼자 집중해서 세차를 할 수가 있었네요. 드라잉 존에서 실내 세차를 먼저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때 모기가 좀 많이 있어가지고 모기 기피제와 물렸을 때 가렵지 않게 하는 모기 패치도 준비를 했었고요. 네, 오늘도 방지 마스크와 보안경을 착용을 하고 세차를 진행했습니다. 부산에 있는 워시 큐브 세차장을 이용했고요. 입찰하고 나서 24시간 내에 모두 15,000원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세차장에 있는 모든 기계와 고압수 에어컨까지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오랜 시간 세차를 하는 저에게는 가장 알맞은 세차장이라서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세차하며 중간중간 모기도 청소기로 빨아들이면서 세차를 했습니다. 루미너스 블랑 실내 세정제를 처음 사용해봤는데요. 천연 유래 성분으로 제작이 되어 조금 더 실내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이미지로 출시가 되었고요. 클린타월도 처음 사용해서 실내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가벼운 세정력이 있는 느낌의 케미컬인 것 같고요. 거품이 꽤나 잘 나서 세정하는 즐거움이 있었던 케미컬이었습니다. 타월에 분사할 때는 일반 트리거, 직접 거품으로 도포할 수 있는 폼 트리거가 있는 2인1 트리거라서 만족스러웠던 트리거였습니다. 가장 더러울 것 같았던 운전석 시트, 엉덩이 시트를 마스킹 테이프로 구분을 해서 좌측에는 블랑, 우측에는 기온커츠 인테리어 디테일러로 세정한 뒤에 얼마나 세정력이 차이가 나는지 비교를 해봤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시트 좌측이 조금 더 색감이 진해진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기온커츠와 블랑 모두 비슷한 느낌의 디테일러 같은 실내 세정제였던 것 같습니다. 화면을 멈추고 바라봐야 좌우 차이점이 구분이 되는 세정력 비교였습니다.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 전체적으로 시트를 타월에 분사를 해서 닦아내며 실내 세정을 마무리했습니다. 가장 더러운 핸들을 디테일링 패드로 세정을 하고 클린 버블 타월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매트해진 핸들이 기분 좋은 느낌이네요. 오랜만에 실내 대시보드에 코팅을 했습니다.
귀여운 프리저브와 클린 핑거 어플을 사용해서 코팅을 가볍게 올려주었고요. 타올로 한번 닦아줘 마무리를 했습니다. 실내 모기가 정말 많았었네요. 휴식을 취했다가 이제 실외 세차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투명 버킷에 돌리를 얹혀서 이용을 했는데요. 이 돌리에 불편한 점이라면 언덕이라든지 장애물이 들어서 옮기는 단점도 있고요. 울퉁불퉁한 바닥을 지나가게 되면 이렇게 물이 튀는 단점도 있습니다. 장애물이 없는 세차장에서 비트 세차를 할 때 옮기기에 좋은 장비입니다. 약 한 달 반 정도의 오염물이 쌓인 상태고요. 중간에 잠시 밖에 나가보니 정말 비가 많이 오고 있었습니다. 세차가 끝나는 아침 시간에는 꼭 비가 그쳤으면 하는 바람으로 외부 세차를 진행했습니다. 휠과 타이어 세정을 시작으로 외부 세차를 시작했습니다. 블랙블러드 GT 제품을 1:10으로 홈보스를 이용해서 폼 분사로 시작했습니다. 거품이 정말 괜찮았던 제품이고요. 갈변 제거 같은 경우에는 마프라 힐앤타이어와 비교를 했을 때 반응하는 속도와 거품이 남아있는 현상은 마프라보다는 조금 덜했지만 준수한 세정력과 갈변 제거 능력은 있었고요. 마프라 힐앤타이어보다는 조금 낮은 느낌의 제품이었습니다. 폼 트리거와 폼 압축 분무기 분사하는 게 조금 다른 점이 있었고요. 폼 트리거가 훨씬 더 거품이 빨리 죽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마 마프라 힐앤타이어는 폼 트리거로 도포를 해도 거품이 좀 오래 남아있는 특징이 있었고요. 이렇게 블랙블러드 GT는 거품이 금세 사라지는 게 좀 아쉬웠던 제품이었습니다. 고압수를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게러지 같은 무제한 세차장이라서 휠 하나하나 고압수를 도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세차장입니다. 블랙블러드 GT 1:4로 더 강하게 희석한 뒤에 첫 번째 블랙블러드로 세정했던 곳을 한 번 더 세정을 해봤습니다. 갈색 느낌의 거품이 조금 새어 나왔었고요. 블랙블러드 GT로 세정한 타이어를 다시 한번 마프라 힐앤타이어로 세정하니 약간의 갈변이 나왔었고요. 마프라 힐앤타이어를 세정한 곳에 또 다시 한번 더 힐앤타이어를 세정했는데 블랙블러드 GT 세정한 곳보다는 조금 덜 갈변이 나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세정력 차이는 아주 크진 않고요. 거품이 얼마나 조금 더 남아있고 세정력이 조금 더 괜찮았던 제품은 마프라 힐앤타이어 제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블랙블러드 GT를 1:4로 희석한 제품을 pH 측정해 보니 13.35 pH로 강 알칼리로 나왔고요. 여기에 물을 좀 더 많이 넣어서 한 1:10 정도로 희석해도 큰 차이는 없이 13 이상의 pH 농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궁금했던 세차장 푼 거는 pH가 어떤지 궁금해서 재어 보니 8점대로 중성 폼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토피네스 시트러스 프리어시 파워를 1:10으로 희석을 하고 pH 측정을 해보니까 이 제품도 7.7 pH로 중성 제품이었고요. 카톤 전동 분무기로 전체 도포를 진행했습니다. 기본 노즐과 80도 노즐을 비교했는데 기본 노즐은 조금 힘겹게 분사가 되는 게 좀 특징이었고요. 빠르고 넓게 도포하기는 좀 적합했던 노즐이 80도 노즐이었습니다. 1차 고압수로 이어서 오염물을 제거했습니다.
항상 세차 주기가 좀 긴 편이다 보니까 매번 현성 케미컬인 라보 코스메티카 퓨리비카를 1대 10으로 희석해서 폼보스로 도포를 했습니다. 꼼꼼하게 바르면은 이렇게 폼보스로도 전체 폼 도포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처음에 뿌렸던 곳은 시간이 지나면 흘러내리는 단점이 있는 폼보스 폼 도포 방식입니다. 폼렌스를 사용할 수 없는 세차장에서는 압축 분무기를 사용하는 것보다 폼보스를 사용하면 전체 폼 도포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루벤스오 와이드 워시 브러쉬를 사용했는데요. 식품용으로 제작이 된 브러쉬다 보니까 아주 부드럽고 퀄리티가 좋았던 제품이었습니다. 다만 틈새 세정을 할 때 어느 정도의 탄성이 좀 있어야 세정이 좀 될 것 같았는데 루벤스 브러쉬는 너무너무 부드러워서 칠을 하는 페인트 붓 느낌이 들었었고요. 세정하는 데는 조금 더 사이사이 세정력이 조금 더 힘을 줄 수 없는 느낌의 브러쉬였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B&I GW009 브러쉬가 어느 정도의 탄성도 있으면서 모의 넓이와 굵기가 제가 좋아하는 세정하는 느낌의 틈새 브러쉬 에 가까웠던 제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틈새 세정 후에 2차 고압수를 진행했습니다. 세차장에서 폼렌스를 사용할 수 없어서 세차장 중성 케미컬을 사용하고 있는 폼건을 사용해서 폼렌스를 사용하는 것처럼 도포를 하다보니 폼렌스 같이 느껴지는 폼 도포였습니다. 오랜만에 폼멍도 제대로 해보게 되었네요. 역시 세차장의 즐거움은 거품인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 남성의 향기가 느껴지는 라보 코스메티카 샘퍼 화장품 7.7 정도의 중성 제품이었습니다. 미트 슬라이드와 더트 트랩을 넣고 오랜만에 지테크닉 워시 미트를 사용해서 외부 미트 세차를 진행했습니다. 한판 한판 사용할 때마다 오시미트를 미트 슬라이드에 문질러서 오염물을 떨궈냈고요.
마지막으로 이 침이 버블 휠 밑으로 차량 하부를 배정을 했습니다. 틈새에 거품이 없도록 보합수를 진행하고 오늘은 고체 악셀을 바르기 위해서 상단 부분에는 습식 패클로 탈지를 하고 고체 악셀을 도포할 예정입니다. 스팽글 리턴 습식 페인트 클렌저를 도포하고 파이어볼 블랙폭스 어플리케이터를 사용해서 탈지 진행을 했습니다. 습식 패크를 사용하면 도장면에 스트레스를 준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제가 원래 스월과 오토스팟이 많은 도장면이라서 스트레스가 생기는지는 정확하게 따져보진 않았지만 물기 있는 상태에서 가벼운 가압으로 세정을 했을 때는 큰 스월이 보이지는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습식 패클이 좀 워낙 강해서 발수 코팅도 혹시 제거가 되는지 와이퍼가 닿지 않는 부위에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발수층이 좀 깨지는 정도로 습식 패클은 정말 강력한 탈지제인 것 같습니다. 드라잉 존으로 이동을 해서 드라잉을 시작했습니다. 습식 패크를 사용하고 나면 도장면이 뻑뻑하다 보니까 유리면에서 충분히 물기를 흡수를 한 다음에 꾹꾹이로 눌러서 어느 정도 드라잉 타월을 적신 뒤에 사용해야 도장면의 스트레스가 덜해서 스월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사용하는 클린 양면 드라잉 타월 제로 플러스를 사용을 했고요. 양면의 단점이자 장점은 무겁다는 건데요. 양면을 다 사용할 수 있어서 편하게 물 흡수 능력도 높은 만큼 물을 흡수했을 때 어느 정도 무게감이 있어서 물 흡수도 더 잘 되는 장점이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 양면 드라잉 타월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타이어 힐과 틈새는 세차장 에어건으로 물기를 제거를 하고 타이어 코팅을 진행했습니다. 여름철에는 중간중간 이렇게 수분 섭취는 필수이니 쉬어가면서 세차하시면 좀 더 오랫동안 세차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리표 타이어 드레싱을 처음 구매를 해봤고요. 주변에서 몇 년 전부터 항상 좋다는 말이 워낙 많았던 제품이라서 제일 작은 사이즈로 미니 사이즈로 구매를 했는데 이 작은 병이 8,000원 정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피오스타 스탬프 브러쉬로 사용해가지고 타이어 코팅을 진행을 했고요. 사용했던 귀여운 커츠 유성 코팅제와는 비슷하지만 좀 다른 느낌의 코팅제였고요. 그래도 지속력이랑 유광의 광은 거의 귀여운 커츠와 크게 다르지 않는 비슷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한번 사용한 제품이라서 좀 더 지켜봐야 어떤 스타일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 번 사용해보고 느껴볼 예정입니다. 도장주차와 세차주기가 길어서 항상 도장면에는 워터스팟을 품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구매한 3D 원스텝 컴파운드와 궁합이 잘 맞는 버프앤샤인 유로파이버 패드 3인치도 구매를 해서 동시에 테스트 겸 사용을 해봤는데 마음에 드는 도장의 결과물이 나와서 짧은 시간 안에 깔끔하게 워터스팟을 제거하고 가벼운 스월까지도 없애주는 장점이 있던 조합이었습니다.
약한 중벌과 말벌 느낌이 혼합이 되어 있는 조합이었고요. 중간중간에 한번 하고 나서 항상 약제를 에어건으로 불어줘야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싱글 모드로 한번 3인치로 이용을 했는데 약제가 많이 튀어서 듀얼 모드가 좀 적합했던 것 같고요. 오랜만에 깨끗한 트렁크를 보니 기분 좋게 고체 악스를 올릴 생각에 얼른 도장면 전체를 기온코치 풀랩으로 유분기를 제거해서 고체 악스를 오랫동안 접착을 하기 위해 사전 준비를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올린 고체 악스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IPO에서 나오는 그래핀 카나우바 왁스입니다. 카나우바와 그래핀이 섞여 있다고 하는데 지속력이라든지 발수 같은 느낌이 어떨지 궁금해서 사용을 해봤습니다. 빵 패드와 왁스가 닿지 않게 구분해놓은 투명 플라스틱이 있는 게 배려를 해주는 특징이고요. 철제 케이스지만 손으로 열고 닫고 보관할 수 있는 게 장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IPO 그래핀 카나우바 왁스는 한마디로 핵으로 작업성이 좋았던 왁스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량 절반을 나누어서 우측편에 모두 도포를 하고 버핑을 했는데 정말 부드럽게 스치면 버핑 스버였던 제품이었습니다. 아, 안 돼. 1차 버핑 후에 2차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2차까지 깔끔하게 버핑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강도와 슬립감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차량 반대편에 도포를 한 거는 오토 그루밍의 빈티지 제품이고요. 깡통 스타일이라서 꼭 동전으로 열어야 하는 스타일입니다. 냄새가 아주 마루 바닥에 뿌렸던 왁스 냄새와 동일해서 냄새가 제일 큰 단점이었던 제품이었습니다. 오토 그루밍 빈티지 왁스도 차량 왼쪽편 전체를 도포를 한 다음에 버핑을 했는데요. IPO 그래핀 카나우바 왁스보다는 타올 걸림이 조금 있었고요. 1차 버핑이 조금 힘들었지만 타올을 뒤집어서 오리 긴 부분으로 2차 버핑을 했을 때는 깔끔하게 헤이즈라든지 잔사가 없이 작업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클린의 듀얼 사이드 타올을 사용했는데 오리 짧고 긴 두 면이 혼합이 돼서 타올을 하나로 1차, 2차 버핑을 할 수 있었던 장점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왁스를 도포를 해보고 느낀 점이 왠지 작업성이 좀 들었던 제품은 왠지 성능이라든지 지속력이 좀 길었던 느낌을 받아서 왠지 성능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한번 해보게 되는 오토 그루밍의 빈티지 왁스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리 세정을 하고 세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세차할 때 제일 힘든 시간이죠. 세차용품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저는 탈수기를 사용할 때는 항상 탈수기 앞에서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챙깁니다. 탈수기 안에 미트라든지 타올을 두고 가는 경우가 꽤나 많더라고요.
자, 여기 주차장 같은 개념이라서 502분 이용해도 15,000원을 결제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렇게 빌 만나면서 기가를 했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했는데 이렇게 빗물이 그대로 남아있네요. 포기를 하고 집으로 귀가를 했습니다. 세차를 한 다음날 또 이렇게 비를 맞고 비딩을 한번 체크를 했는데요. 시팅력이 빈티지 왁스가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차량 도장면에 머물러 있는 물기 느낌이 빈티지가 조금 더 적게 남아있으면서 비딩 모양도 훨씬 더 동그란 느낌이 들었고요. IPO 그래핀 카나우버 왁스는 빈티지보다는 퍼져있는 비딩 모양이 보였으면서 그리고 물기가 좀 더 많이 맺혀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행을 하고 나면 남아있는 물기는 빈티지가 훨씬 적었던 느낌이 들어서 오토스팟 위험은 시팅이 좋은 빈티지 왁스가 좀 나았던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또 간단한 세차를 진행했는데요. 이때 조금 더 신기했던 게 여전히 빈티지 왁스는 비딩이 성능이 괜찮았는데 세차하기 전에 폼건만 도포하고 이렇게 고압수를 뿌렸는데도 친수 느낌처럼 비딩 모양이 좀 없어지는 IPO 제품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날 다시 한번 2차 레어링을 하고 또다시 일주일 뒤에 비를 맞았었는데요. 비딩이 좀 살아나서 새똥 오염물도 빗길 주행만으로도 없어진 결과를 볼 수가 있었네요. 자, 이렇게 빈티지 왁스와 IPO 왁스를 짧게 비교하면서 세차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세차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